10대에서 20대 MZ세대라고 하잖아요. 일본은 G세대라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일본의 G세대가 선택한 2022년 상반기 트렌드 랭킹. 조사 기간이 5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입니다. 인터넷 조사로 했고요. 중학생부터 26세까지 물어봤다고 하네요. 유행한 언어입니다. 어떤 말이 유행했을까요? 1위 키마즈. 키마즈가 누가 사용했냐면 되게 유명한 일본 유튜버가 사용했대요. 구독자 50만의 유튜버네요. 우찌라 삼자매라는 유튜버가 유행시킨 말이라고 합니다. 그게 1위야. 오. 그 다음에 갸루? 갸루라는 음악이 있는데 이 음악이 틱톡에서 유행이라고 하네요. 나중에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거. 갸루 3위가 소래 그거? 4위가 소래나? 그냥 평소에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다 유행어라고 해놨네요. 상반기에 유행한 음식 1위가 지구젤리입니다. 와, 지구젤리 뭔지 아시죠? 더럽게 맛없는 젤리 있어요. 이것도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많이 먹어가지고 유행하는 것 같은데? 이거 이게 지구젤리예요. 되게 맛없어. 그리고 2위가 스타벅스, 3위가 뚱카롱? 아, 뚱카롱 한국 거잖아. 그 한국 디저트가 3위네요. 스타벅스는 뭐 일본에서 평생 2위 1위 할 것 같은데. 상반기에 유행한 거 뭘까? 1위 틱톡입니다. 1위 틱톡. 2위가 헤이세이걸. 아, 헤이세이에 태어난 여자애들을 헤이세이걸이라고 하는 거야? 인스타에 해시태그로 헤이세이걸 이렇게 쓰는 게 유행이었대요. 그러면은 이제 G세대 애들이 많이 나오는 건가? 저게 이제 헤이세이걸 해시태그로 찾아본 건데 뭔가 뭐 화려하네요. 이렇게 화려한 애들을 헤이세이걸이라고 하는 건가? 그 다음에 루즈삭스. 네, 루즈삭스가 헤이세이걸 머스트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3위 호캉스야 4위가. 그리고 케이팝이 6위에 있네요. 유행한 유튜버. 일본 유튜버 콤다시라고 하는 유튜버가 1위네요. 이거 나중에 한번 봐야겠다. 어떤 유튜버길래. 우와, 350만이야. 와, 무슨 무한도전처럼 이렇게 하는 애들인가 보네. 남자 5명이서 뭔가 하는 애들인 것 같고. 그리고 2위가 헤이세이 플라밍고. 야, 300만. 여성분 두 분이서 하는 거네. 그 다음에 3위가 스카이피스. 유행한 아티스트. 네, BTS가 1위네요. 와, 뭐하는 애들이야. 나니와 단시 2위네. 아이돌이네. 남자 아이돌. 인기 많을 것 같진 않은데 인기 엄청 많네요. BTS 다음이야. 야, 진짜 스타일리스트 한국 애들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제 요즘에 아티스트들도 K-POP 스타일로 하잖아요. 아이돌 자존심이 있는데 그거 내려놓고 지금 K-POP 스타일로 막 키우고 있는 연예 사무소들 되게 많거든요. 아이브? 얘네도 아이돌인 것 같은데. 3위? 아, 아이브 한국 애들이 혹시? 한국 애들이네. 리즈, 레이, 원영, 유진, 가을, 이서? 아, 여기에 일본인 멤버가 있네. 레이짱. 아, 나 진짜 처음 들어봐. 네, 멋있네요, 아이브. 그러면 1, 2, 3위 안에 한국 아티스트가 지금 두 개나 있는 거네? 5위까지 하면 또 세 개네. 트와이스도 있으니까. 야, 유행한 곡. 야, 뭐야, 이거. 아이브가 2위야. 야, 나 진짜 완전 아재 인증이네, 완전. 상반기 유행한 곡. 1위가 신데렐라 보이. 네, 신데렐라 보이. 이거 얘네는 뭐 하는 애들이야? 보자. 아, 이거 애니메이션으로 하는 가수인가 보네. 요즘에 애니메이션으로 뮤직비디오 다루는 게 또 인기가 많더라고요. 2위가 러브다이브. 아, 러브다이브. 나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 한국에도 나온 건가요? 아저씨, 정신 차려. 야, 진짜 시대에 뒤떨어지는 게 느껴진다. 이러면 안 되는데. 로켓 다이브는 아는데 러브 다이브는 몰랐네요. 야, 이거 노래 뭐야? 다이시큐 다이슈키. 진짜 유 다이다이. 와, 일본은 참 이런 제목 많죠. 이거 그거 같네. 옷이 옷이 프리큐어 같지 않아? 그렇군요. 이 친구들이 3위. 아, 프리큐어는 알아도 아이유는 모른다고. 그러게. 아, 케플러도 한국애야? 아, 엠넷의 걸스 플래닛. 아, 공부 좀 하고 오겠습니다. 아이돌 공부 좀 해야겠어. 와, 요즘에 그 초등학교 교과 과목에 케이팝 댄스가 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요즘 애들은 다 춤을 출 줄 안데 유행한 화장품에도 한국 거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유행했던 코스메틱도 있던데. 근데 내가 뭐 코스메틱 브랜드를 알아야지. 이게 코스메틱 1, 2, 3위. 아무튼 1위는 뭐 파운데이션인데 이 브랜드께 1위고, 그 다음에 립몬스터 이거는 케이트께 1위고, 마시멜로 피니쉬 파우더? 요게 3위. 아니, 일본에서 한국 코스메틱 되게 인기 많다 그러잖아요. 스타일난다 뭐 이런 거 있을 줄 알았지. 아, 티르티르가 한국 거라고? 진짜네. 1위야, 1위 티르티르. 티르티르. 이거 한국 거야? 몰랐어. 야, 한국 거 되게 많이 들어가 있네. 아, 파데는 무조건 한국이에요? 그렇구나. 티르티르 물광 마스크도 좋다고. 티르티르 관계자분들 보시면은. 네. 코스메도 한국 1위야? 쩌네. 상반기 유행한 배우. 1, 2, 3, 10위까지. 1위가 요시자와 료예요? 아, 도쿄 리벤저스 실사판에 나왔던 사람이래. 마이키 역할했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와, 그러면 도쿄 리벤저스가 진짜 제대로 뜨긴 했나 보다. 2위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료카마 류세이? 엄청 잘생겼는데?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짠!
봐봐요. 여기 오른쪽 밑에 오징어 한 마리 있지 않아요? 어, 요코하마 유세이. 꺼져. 그리고 3위. 3위가 타카하시.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아무튼 뭐 타카하시 드라마 버라이어티에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최근에. 타카하시 한번 찾아보자. 어, 잘생겼네. 어, 이 사람이야. 오, 이 사람이 3위. 이게 마지막인 것 같네요. 유행한 개그맨인 것 같은데. 1위가 치돌이입니다. 치돌이. 아, 요즘에 또 예능 프로그램을 안 봐가지고 다 처음 보는 애들이야. 카마이다찌. 아, 저 뭐 보면서 하냐고요? 저 애니메이션 보면서 합니다. 그 옛날에 쌍둥이 개그맨인데 둘이 합이 너무 좋은 거야. 진짜 깜짝깜짝 놀랐죠. 정말 마술을 보는 듯하게 합이 너무 좋은데 그 쌍둥이 형이 자기네들이 왜 합이 좋은지 그 영업비밀을 말해버린 다음에 다음날부터 안 나왔어요, TV에. 어떻게 그렇게 냉정해? 누가 이게 재밌는 얘기하면은 막 이런 거 하고 둘이 똑같이 해. 어떻게 저렇게 생긴 것도 똑같은데 똑같이 반응할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기네들이 뭐 뒤에서 뭐 찔러주거나 이렇게 꼬집거나 이런 걸로 둘이 합을 맞춘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얘기를 왜 해가지고 되게 잘 나가다가 폭삭 망해버린 그런 애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지세대가 하반기에 예상한 다음 트렌드라고 합니다. 어, 이게 하반기 예상. 작은 티셔츠. 어, 작은 티셔츠는 한국에서도 유행이죠, 지금. 지금 요즘 10대 청소년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랑 싸우는 게 뭐냐면 그 딸들이 다 그 배꼽티 그런 티셔츠를 많이 입고 나가가지고 많이 싸운다고 하죠, 요즘에. 그 옛날에 나 20대 때 유행했던 패션이 또 다시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때 그런 친구들 많이 있었는데. 다마고찌. 다마고찌, 쪼에. 이거는 유행어 같아요. 잠깐 기다려라고 요즘에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또마떼. 이거를 줄인 것 같아. 나인빅. 나인빅은 남자 지하 아이돌이었는데 요즘에 지하에서 막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뜨지 않을까 한다고 하고 나인빅 한번 보자. 어, 멋있는데? 어, 잘생기지 않았어? 옆에 나까지 멤버 같네? 릴칸사이? 릴칸사이는 왠지 그 힙합 뭐 이쪽인가? 어, 릴칸사이. 어, 멋있네요. 얘네들이 뜰 거라고. 저는 안 뜨는 걸로 감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진이 좀 별로여서 그런 것 같은데, 어, 옷도 좀 이상하고, 화장도 좀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엔믹스 뭐야? 엔믹스 이거 JYP래. 어, 이런 애가 있었어.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나만 지금 한 거야, 혹시? 어, 이미 데뷔했네?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배우 미야세 류야. 과연 뜰지 안 뜰지. 어, 이거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콧구멍 큰 거는 나랑 좀 비슷한데. 다른 거는 비슷한 게 없네요. 나이트 A는 뭐야? 기사 A? 이름이 왜 이래? 만화 캐릭터들인데? 어, 버추얼 캐릭터 그룹이래. 일본은 버추얼 캐릭터 참 좋아해요, 그죠? 네, 이렇게 일본의 2022년 상반기 트렌드 살펴봤습니다. 아, 완전 오늘 아재 인증했네. 오징어 인증, 아재 인증. 아, 너무 씁쓸하다. 자, 이제 하반기 벌써 이제 6개월 남았잖아요. 2022년도 하반기에 유행할 것 같은 방송 좋은 아침 하우스. 하반기 누가 뜰지 한번 기대해보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Deep in the shadows, I know it's hard to put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So far as the echo, where do we start? You can learn to discover.